뭐지? 이 눈부심은 내가 어젯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차선우다. 차선우, 광염고등학교 얼짝. 당시 우리 학교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짝사랑해본 매우 전설적인 인물. 그리고 그에 비해 나는 그냥 평범했다고 해두자. 선배님, 이거랑 같이 드세요. 이거 드세요, 이거. 제 거 먼저. 아니요, 아니요, 이거 드세요. 아니요, 이거 드세요. 아, 이거. 이게 뭐야, 너 때문에. 아니지, 너. 아, 우리 오빠 요즘에 안 오는 거야. 보고 싶은데.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. 우리 오빠 데뷔해야 돼. 우리 오빠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그럼 안 되는데.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내가 뭘? 선우 선배 오늘 유학 갔대. 뭐? 괜찮으세요? 아니요. 아, 감사합니다. 다친 데는 없으세요? 아, 네네. 그럼 전 먼저. 아, 저기요! 아, 미쳤어, 윤희서. 무슨 말을 하려고. 저희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정말 이불킥 까미다.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아, 드라마도 아니고 누가 실제로 저런 말을 쓰는데. 죄송합니다. 윤희서 씨죠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앉으세요. 권 팀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쉐리샵 대표 임철입니다. 윤이서입니다. 권 팀장님 워낙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. 원래 사람 추천 안 하는데. 혹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아세요? 아, 네네. 혁이가 다니는 회사이기도 해서 쉐리샵 자주 찾아보기도 했고요. 실제로 몇 번 구매도 해봤어요. 요즘 아무래도 다 모바일로 옮겨지는 추세고 홈쇼핑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. 시장 조사 잘 해왔네요.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여서 시장이 갑자기 컸죠. 그래서 회사 인원이 갑자기 부족한 상태긴 해요. 이서 씨는 권 팀장과 사적인 일도 있고 이 팀보다는 기획 1팀에서 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? 아, 네, 뭐 저는 시켜만 주시면 어디든. 좋네요. 차 팀장님 잠깐 제 방으로 와주세요. 우연인 건가? 운명인 건가? 그는 정말로 나의 첫사랑이 맞았다. 차팀장님, 이번에 기획 1팀 새 알바생 윤희서 씨입니다. 잘 키워봐요. 차선우입니다. 앞으로 잘 부탁해요.
윤이서입니다. 내 이름을 듣고도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일말에 관심도 없는 것 같다. 인사. 여기가 윤인서 씨 자리입니다. 다들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획1팀 김현지입니다. 기획1팀 이상형입니다. 기획1팀 김범수라고 합니다. 윤이서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름들 빨리 외우시고 현지 씨가 많이 좀 가르쳐줘요. 네, 팀장님. 아, 마침 잘 됐다, 이서 씨. 이거 이번에 더마토리에서 나온 신상인데 다음 주 라이브 전에 판매할 거거든요. 한번 써보고 저한테 의견 보내줄래요? 저는 너무 좋은데 의견은 많을수록 좋으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내가 꿈꾸던 차선우아의 재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. 감사합니다. 효가! 너 이거 좋아한다며. 마셔. 고마워, 잘 마실게. 아, 근데 왜 1팀으로 갔어? 난 당연히 우리 팀으로 올 줄 알았는데. 아, 그 대표님이 1팀 인원이 모자란다고. 아니요가.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말한 그 우리도 팀원 부족한데. 그래서 소개한 건데. 그 대표님이 1팀 가면 어떠냐고 하셨어. 나는 그냥 그 차선우 팀장 있잖아. 차선우 팀장? 그 사람 뭐?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런 거 있잖아 뭐. 아휴, 그냥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. 왜? 싸웠어? 에이, 싸우긴 무슨. 우리가 애들이냐? 뭐 무슨 일 있거나 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하고. 무슨 일?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시키는지 뭐 그런 거? 윤희서 씨는 첫날부터 농땡입니까? 아, 죄송해요. 저는 그런 게 아니라. 너무하시네, 팀장님. 여기 온 지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. 남의 팀 직원한테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는데. 우리 팀 전부 캐내려는 건가? 자격지심인 것 같은데. 캐내긴 뭘 캐냅니까? 벌써 5개월째 실적 1위 밀렸던데요? 저희 팀한테. 우리가 섭외하려던 브랜드 컨택해서 라이브 진행한 게 누구였더라? 컨택하려던 브랜드를 섭외한 거지. 이미 계약 완료된 브랜드를 선택한 게 아닌데. 무슨 문제 있나요?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사전조사 중에 브랜드 하나가 겹쳤을 뿐입니다. 그러시겠죠. 그런데 그런 우연이 우연히 5개월씩이나 겹쳤나 보네요. 그럼 저희 팀은 회의가 있어서 제 팀원 데려가도 되죠? 가죠, 윤희서 씨. 팀장님이 좀 늦으시네요. 분명 5시 미팅인 거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늦으시지? 아, 난 온다는 거예요, 만다는 거예요. 난 시간이 금인 사람인데. 제품 보고 계시면 금방 오실 거예요. 아니, 그 내가 광고하는 건데 뭘 봐요. 매일 하루에 두 번씩 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. 현지 씨, 팀장님한테 전화해봐. 네네, 잠시만요. 사회생활이란 원래 이렇게 살벌하고 험난한 건가? 팀장님! 아, 미안합니다. 많이 아파요? 아, 뭐, 괜찮아요. 윤희서 씨. 네. 네. 윤희서 씨가 기획의 1팀에 있는 이상 아무리 권 팀장하고 사적인 친분이 있어도 팀 내부의 일은 다른 팀에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.
네. 지금 그 말 저 믿습니다. 네, 공유 안 하겠습니다. 스물아홉의 차선우는 내 기억 속 차선우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. 오빠!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한참 기다렸잖아. 아닐 거야. 이렇게 쉽게 한유라를 마주칠 리가... 이렇게 쉽게 마주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한유라다. 내가 좀 늦었지? 예. 아, 여기 소개할게. 우리 새로운 팀원. 아, 새로운 팀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윤희서? 너 윤희서 맞지? 인생은 참 작 같은 일들 투성이다.